안녕하십니까. 윤빛 부동산 소장 박동진입니다. 오늘은 토지 중개 매물로 인사드려보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토지 매물은 칠곡군 석저읍 도계리에 위치한 촌집 및 토지 매물로 한 번에 매매 의뢰를 받은 매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촌집 바로 옆쪽으로 이어지는 밭까지 경계라고 보시면 되는 이번 토지는 인근으로는 이쁜 전원주택단지는 물론 카페와 펜션 등으로 이루어진 인프라가 잘 어우러진 입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항공영상에서도 확인이 가능하시겠지만 좌측편으로는 개발을 통하여 건축 및 카페, 전원주택, 그리고 펜션 등의 자리를 잡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이번 토지, 즉 우측편으로는 기존의 동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대 자체가 높아 앞쪽으로는 크게 가리는 조망은 아니며 시원한 산뷰가 나오는 촌집 및 토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토지는 저희 사무실이 있는 고아읍 문성기준 차량 30분이면 이동이 가능한 거리로 확실히 33번 국도를 이용하면 빠르게 이동이 가능한 입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근으로 아무래도 카페와 펜션 그리고 전원주택단지가 형성이 되어 있어 이번 촌집 및 토지 매물도 비슷한 용도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지상 촬영 영상 보시면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촌집 및 토지 매물은 현황상 총 3필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지금 보고 계시는 진입로가 24평가량 된다고 보시면 되고 촌집이 있는 필지가 173평 그리고 옆쪽으로 이어지는 밭이 338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지금 보고 계시는 촌집은 대장상 1900년에 지어진 집이라고 보시면 되고 저희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사용은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펜션 및 전원주택으로 사용을 하실 분께 좀 더 좋은 조건의 매물이라고 보이시네요. 인근의 토지 시세를 한번 말씀드리면 당 70만원에서 전원주택지 옆쪽으로는 당 90만원 가까이 중개 매물로 나오는 현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근의 매물들과 비교시 이번 촌집 및 토지 매물은 저렴한 매매가라고 보시면 되고 당 금액 환산시 60만원이 조금 넘어가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촌집이 있는 필지 옆쪽으로는 지금 보시는 밭이 300평 이상 접해있기 때문에 활용도에 따라서는 개발도 가능한 현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펜션을 계획 중이신 분께는 넉넉한 공간이라고 보여집니다. 구미 및 대구와도 가까운 입지적 특성상 토지 수요가 꾸준한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인근으로 인프라가 잘 조성이 되어진 만큼 현황에 맞는 용도로 토지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촌집 및 토지의 매매가는 3억 4천만원입니다. 인근의 시세보다는 확실히 저렴하고 금액 조정도 제가 최대한 매수하시는 분의 입장에서 잘 협의를 볼 테니 이번 토지에 관심 있으신 분은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 주시고 현장 확인이 필요하신 분도 미리 약속 잡아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남은 영상으로 입지 한 번 더 체크하시고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